안녕하세요. 생태톱파수 갖고 오는 풀꿀팁입니다. 자, 가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11월 20일입니다. 텃밭을 11월 말에 텃밭은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텃밭에 물을 공급해주는 연못입니다. 연못에는 잉어가 자라고 있죠. 텃밭에 물을 대주는 연못입니다. 자, 이곳에서 물을 텃밭 곳곳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텃밭 온실은 겨우 내내 채소를 갖고 먹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 자, 이곳은 텃밭 온실의 11월 모습인데요. 온실의 식물들이 여기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게끔 아무리 낮아도 영상 5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월 20일인데도요. 자, 저희들이 먹는 채소들이 이렇게 고추도 잘 달려 있고요. 아주 아삭이 고추인데요. 굉장히 아삭하고 식감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추들이 잘 자라서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계속해서 따먹으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집안 거실에 있었던 그런 화초들이 이곳에서 겨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군 선인장도 있고요. 뭐 알로에 베라, 그 다음에 몬스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겨울 내내 저희들이 먹을 채소인데요. 다채가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적겨자, 청겨자가 자라고 있고. 자, 얼마 전에 이제 수확이 다 끝난 무화과고요. 이제 무화과 수확은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성장하는데 온도가 맞질 않아서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보다 약한달 전에 심은 채소들은 벌써 수확에 가까운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비닐을 씌우고, 온풍기를 이용해서 요 터널 안에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가 거의 다된 청경채. 청경채도 저온에 굉장히 잘 자랍니다. 자, 1차적으로 큰 것들은 먼저 수확을 해서 먹었고요. 자, 지금 또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청경채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제라늄을 삽목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한겨울에도 잘 자란 제라늄, 지금 뭐 제라늄 밭인데요. 제라늄을 종류별로 꽃색 종류별로 심어서 아주 늦게까지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에 다른 채소들은 더 끝이 났지만 가을에도 잘 자라는 채소들이 있죠. 자, 그거는 바로 무하고 배추류인데요. 자, 이것은 순무입니다. 자, 순무가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참 무가 굵어지는 시기거든요. 지금 이제 감자보다 조금 더 굵어진 시기입니다. 자, 이제 머지않아 김장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 날씨가 좋아서 올해는 조금 늦게 심었습니다. 자, 순무.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알타리무입니다. 알타리무. 가을 채소로 굉장히 잘 자랍니다. 자, 이렇게 가을에 채소를 기르게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으로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컸나 볼까요? 이 정도. 제 손가락이 이 정도니까 딱 지금 먹을 만큼 쫙 자랐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가을에 물 관리만 잘해주면 쑥쑥 잘 자랍니다. 병충해도 별로 없고 굉장히 친환경으로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죠. 자, 이렇게 알타리무를 기르고 있고요. 자, 그 옆에는 바로 쌈채소입니다. 상추죠. 상추도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늦가을까지 또는 또 이제 겨울을 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나고 또 봄에까지 이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한겨울엔 먹을 수는 없지만 추운 또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서 가을에 따먹고 다시 또 봄에 이어서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텃밭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양파입니다. 양파, 이제 흰 양파가 있고 자주 양파가 있는데요. 11월이나 10월 달에 심어서 이듬해 내년 봄에 수확을 하죠.
예, 5월 하순경에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빈자리 이곳저곳에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예, 시금치가 있습니다. 자, 시금치 이제 뭐 계속 수확해서 먹고 있는데요. 이 봄까지 또 계속해서 수확해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시금치를 넣고요. 자, 이것은 고수입니다. 자, 요새 뭐 마라탕을 먹는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예, 좋아하는 향신료죠. 동남아시아의 음식에 많이 쓰는데, 예, 아직 제 입맛엔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뭐 아이들이라든지 요즘 여러 곳에 쓰이고 있어서 예, 조금 기르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양배추입니다. 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양배추나 옆에 바로 있는 배추 다 같이 약을 거의 치지 않고 친환경으로 기를 수 있는 품목이에요. 물론 이렇게 벌레가 뜯어먹은 흔적은 있는데, 요건 양배추가 어렸을 때, 예, 그때 날씨가 좋을 때 청벌레라 그래서 예, 배추벌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런 벌레들이 거의 없어졌죠. 자, 이렇게 양배추도 길러서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추. 예, 한겨울에 서리를 맞아도 잘 자라기 때문에 뭐눈 덮인 한겨울만 아니면 계속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텃밭의 효자 품목이고요. 또 겨울을 잘 나는 파입니다. 대파. 자, 대파도 있고요. 자, 11월 날씨에 이렇게 뭐 가지나 아니면 블루베리 같은 건 이미 끝이 났지만 이렇게 잘 자라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한참 커가고 있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꽃대죠. 꽃몽울입니다. 꽃이 노랗게 예쁘게 피는데요. 이 브로콜리가 꽃이 피기 전에 꽃망울을 수확해서 먹게 되는 거죠. 큰그 알사탕만큼 지금 자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감자만큼 자랐네요. 이렇게 해서 가을 채소를 길러서 먹습니다. 이 자리는 봄에 아욱을 심어서 먹은 자리인데요. 아욱을 이제 어느 정도 뽑아내고, 예, 그곳에다 가을 채소를 심은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복숭아 나무 바로 옆쪽인데요. 화단 빈 곳에 이렇게 상추 씨앗을 부어 놓으면 가을에 싹이 납니다. 그러면 가을에 싹이 나면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곳에 약한 30, 40%는 겨울을 나고 봄에 바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수확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곳, 화단 빈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뿌려서 이듬해 봄에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추위에 강한 식물들입니다.